안녕하세요. 무기 전문 기자 박수찬입니다. 오늘은 광복 제79주년을 맞아 이곳 독립기념관에 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무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 의미를 담은 총과 칼을 보러 함께 가실까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칼과 총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실제인가요? 실제로 썼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칼 한번 봐주실까요?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 우리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밀정입니다. 영화 밀정의 초입부에 보면은 김장옥이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순국한 장면이 나오죠. 그 김장옥이 모티브가 되는 분이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래서 10대 때 대장간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가로서 종업원 50여 명을 둘 정도로 크게 성공하기도 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김상옥 의사도 그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철물점 직원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서울 동대문 쪽에서 한 여학생이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서 이제 경찰을 쓰러뜨리고 여학생을 구했는데요. 그때 빼앗은 칼이 바로 이것입니다. 칼이 그려졌을 때 칼끝을 보지 말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칼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게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제 경찰과 헌병도 이걸 갖고 다니는, 이 칼집을 같이 차고 다니긴 했지만 그 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압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경찰을 때려 눕히고 칼을 노획했던 그러니까 김상옥 의사의 그 행동은 경성에서 벌어졌던 그 의거의 신호탄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김상옥 의사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1923년 1월 종도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종도경찰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조선인들을 억압하던 그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관이었으니 김상옥 의사가 그곳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비상이 걸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폭탄이 터졌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누구인지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김상옥 의사의 은신처를 일본 경찰이 알아내는데요. 1,000명의 경찰과 헌병이 김상옥 의사를 에워쌉니다. 근데 김상옥 의사는 쌍권총을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벌어진 3시간의 총격전은 영화 밀정의 초입부에 잠시 나오기도 합니다. 총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김상옥 의사는 끝까지 항전을 했지만 이제 실탄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되자 김상옥 의사는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결을 합니다. 여기 일본도는 일제에 맞서서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항해 운동을 전개했던 김상옥 의사의 그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검을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 검이 있다, 이런 일본도를 노획했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일본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상옥 의사의 손길을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러한 의지와 투쟁 과정 그런 것들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대표적인 저항시인 이육사를 아시나요? 이육사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의 수임번호인 264번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육사 시인은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과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는데요.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을 일으킨 독립운동가는 바로 여기 장진홍 선생입니다. 폭탄이 터졌던 조선은행은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던 기관으로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일종의 수탈 창구였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선생은 1927년 국내로 들어옵니다. 독립운동의 불씨를 더욱 키우겠다는 생각이었죠. 은행을 폭파시키기 위해 선생은 우선 벌꿀 상자로 위장한 폭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은행으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묵고 있던 여관의 종업원에게 폭탄을 대신 배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구 조선은행, 그 다음에 경북도청,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곳이었는데 총 네 군데였습니다. 이렇게 배달된 폭탄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조선은행에 가게 됐죠. 근데 거기 은행원이 공교롭게도 포병 출신이라 화약 냄새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약 냄새가 나는 걸 느끼고 이제 상자를 열어보게 되죠. 그 일본인 은행원은 먼저 열어봤던 한 개의 폭탄이 도화선을 끊고 나머지 세 개는 공터에 갖다 놓은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탄 세 개가 폭발을 했고 이로 인해 은행 출입구가 부서졌습니다. 그때 터진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셌는지 그 파편이 대구역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칼은 장진홍 선생이 늘 소지하고 다니던 칼입니다.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제 경찰이나 헌병에게 늘 쫓기던 몸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칼을 소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을 일으킨 장진홍 선생은 이후에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옥중에서 순국하십니다.